무슨 여자친구 기다리는 새내기 남자친구 같네. 어? 뭐야? 언제 전화 왔어? 야 어디야? 다 왔어. 다 왔다고? 너 어딘데? 나 여기 앞에 있어. 너 다 어디 왔는데? 나 이제 가. 이제 도착해. 아 이제 도착한다고? 아 솔직하게 말해. 지금 출발한 거야? 아니면 이제 출발하기 전인데 출발했다고 얘기한 거야? 선생님 좀 와. 아니 지금 차 있는 데로 왔는데. 다 왔다고? 알겠어. 일단 와서 보자. 빨리 와라. 아. 아. 예. 아이 참. 연예인 친구들 중에서는 좀 가장 친하고 어색하지 않은, 내가 언제 봐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예요. 연습생 때부터 좀 이제 어려운 일들 겪고, 물론 끝에는 같이 하지 못했지만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고 옛날 연습생 때 추억이 많이 있는 친구들. 아무래도 연습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같은 꿈을 꿨던 친구라서 되게 좀 특별한 친구 중에 한 명이죠. 네. 오늘 하루 일단 제가 재범이랑 데뷔하고 나서 막 이렇게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뭔가 시간을 내서 좀 설레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 지금 각자 일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즐겁게 하루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 언제 왔냐? 한 3시간 전? 3시간 전? 3시간 전? 한 3시간 전이야. 진짜로? 당연하지. 진짜지 그럼.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지 그러면은. 진짜 3시간 전에 왔어? 당연하지. 진짜라니까. 운전을 좀 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너. 무슨 소리야. 운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 차산지가 얼마 됐는데. 얼마나 됐는데. 차산지는 좀 됐지. 차산지는 1년 넘었어. 근데 쓸 일이 있냐 딱히? 그냥 뭐 밥 먹을 때? 씨 시계도 샀냐? 오이씨 자신감 죽여야겠는데? 그냥 뭐 야 돈 많이 버나 보다? 많이 벌? 아 많이 버는 거 같은데? 많이 버니까 그렇게 차도 사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다 쏟아붓는 거지. 아 진짜 겁나 어색하다. 야, 운전하는 모습 진짜 내가 못 봐서 그랬지. 언제 땄냐? 나 면허 딴 지 꽤 됐어. 면허 딴 지 한 3년 된 거 같은데? 나랑 비슷한데 면허 딴 지는? 1년 정도 안 하다 차를 먼저 샀네 나보다. 아 부럽다. 뭐, 너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잖아. 아 무리해서 살 수 있지. 무리해서 살 수 있는데 무리 안 해도 살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듣고 다니냐? 너네 되게 굉장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그래?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전혀 전혀 아니야. 아 그래? 전혀 아니야. 초대 되잖아. 어 못 보는 건 아닌데 그 앨범인가? 난 잘 모르겠어. 어쩌면 내 욕심이 더 큰 걸 수도 있고. 아 그치. 너네 컴백 했잖아, 아니야? 응. 얼마 전에 TV 틀어서 보고 있는 니네 나오더라. 뭐? 음악 방송? 아니 무슨 시상식이었어. 겁나 멋있는 척하는데? 무대에선 그래야지. 아니 물론 그래야지. 무대에선 너도 하드캐리 하던데? 어, 나 완전 하드캐리 하던데? 난 장난이지. 아, 하다 그런 모습 보면. 아, 근데 너네 무대 되게 잘 봤어. 어? 아, 잘 봐야지. 잘 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도 아, 잘 그래? 나도 잘 보고 있는데 너도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야,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오, 야, 망했다. 아, 진짜. 아니, 이게 내 차가 아니라 적응이 안 돼, 지금. 아, 망한 거 같아, 지금. 나 좀 실수 크게 한 거 같다. 어? 직진을 하는데? 직진할 길이 없잖아. 응. 아, 난 이 내비가 참 불편해. 어, 망했다. 와, 너! 위험할 뻔했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 아, 씨, 제 인생 맡길 뻔했네. 아, 씨. 내가 알려줄게. 길을 잘못 타가지고, 진짜. 뭘, 내가 그 내비를 못 봐. 너 내비 못 보면 어디를 어떻게 가냐? 너 길 외워서 다녀?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보는 내비는 보는데, 나 원래 그걸로 하거든, 팀에. 아. 자, 여기서 좌회전. 저쪽 앞에서 우회전. 아무 어, 여기서 이제 저기지 얼굴로. 어 저기야. 아 그래? 응. 아 그러네 그러네. 오리야 오리 봐라. 출구야 출구야 입구 저쪽이야. 너 그거 맨날 열심히 어차피 김밥 좀 못 먹었잖아.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오늘. 네가 사냐? 일단 내가 산다. 아, 뽐빠이로 해, 정말. 일단 사고. 아니야, 더 큰 게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뽐빠이 하자. 아, 일단 내가 살게. 아니야. 아, 왜? 너 맛있는 데 데리고 온 거 맞지? 아, 그럼. 너 먹어본 적 있어? 네, 먹어본 적 있지. 아, 대단하다. 야, 맛있어? 야, 굉장히 맛있는 곳이야. 어, 음식 있는데? 생기 있는데? 뭐야? 여기 청계산은, 여기가 청계산이야, 지가. 이게 맛있는 게 많아. 오리고기랑 닭 그거랑. 나는 너네 팀에 영재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놀랐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재밌었겠다. 내 주변에 영재라는 친구가 너까지 해서 3명이야. 3명이라고? 또 있어? 대학교 친구 한 명 있고 너 있고. 너 학교? 어. 너 학교에서 건 영재라는 애가 있어? 어. 걔는 셋 다 성도 달라. 한 명은 장, 한 명은 우리 팀에는 최, 넌 유. 나왔다. 빨리 나오네. 벌써 나와? 네, 주세요, 이모. 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먹어도 돼요? 아, 아 제가 와서? 그럼 저희가 또 뭘 시켰었죠? 이게 나 아, 군대밥? 아, 예. 제가 시킨 건 기억이 안 나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와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시킨 거지?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잘 먹어야겠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오! 맛있는데? 맨날 김밥 천국 분식집 아딸. 아딸? 아, 맨날 거기 간. 지루하면 맨날 먹고. 응. 그런 것만 먹었지. 옛날에는. 아, 감사합니다, 이모. 이게 우리 커피가. 어? 커피가 진짜 비쌌잖아. 커피는 지금도 비싼데. 나 안 먹었어? 커피 자체를 아예. 나 그때 안 먹었어. 어. 그때 성진이 형이 맥도날드 갔다 오면서 커피를 마시잖아. 그래서 이 형은 부장가? 이 형은 부장가? 어떻게 저거를 저 돈 주고 먹자는 얘기를 하지? 야, 너네 부모님 아직도 하시냐, 치킨집? 아니야, 그만두셨어. 아, 그만두셨어? 어.
옛날에 니네 집 가서 치킨 얻어 먹었던 거. 근데 야, 우리 같이 가던 게 용석이 아니야? 너만 갔을걸? 나만 갔어? 내 기억에는 너밖에 없네. 그치. 야, 여기 잘 왔다. 어, 맛있어. 맛있는데? 군제밥도 맛있어. 뭐라? 군제밥. 아, 먹어봤어? 먹어봤지. 야, 못 믿냐, 너? 아니, 믿지. 아, 믿는데. 먹어봤어. 너 군제밥이 뭔지 알아? 믿도 끝도 없이 안 믿어. 아, 뭔지 오래돼서. 연락만 하고 지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너가 너무 바빴어. 야, 내가 바쁘긴 네가 바빴지. 뭔 소리야. 너 원래 그때 볼라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연락했을걸? 어, 그때는 내가 바빴어. 응. 이걸 내가 시간이 안 됐어. 그거는 기억나냐? 네 데뷔하고 나서 엄청 멋부리고 나서 우리 회사 한번 온 거? 아, 어. 야, 그때 네가 멋부리고 간 게 아니라 그때 원래 네 만나러 간 거잖아. 나 만나러 온 거야. 그때 네 만나러 간 거야. 근데 네가 막간 밥 먹으러 갔잖아. 그때 원래 너랑 그래? 진영이랑 성진영이랑 막 애들 다 만나러 간 거야. 아니야, 너 그때 그 아니야, 내가 너랑 연락하고 갔어. 근데 네가 왔다가 그냥 갔어. 어?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너가 한껏 멋을 부리고 와서 한껏 멋을 부리고 갔는 거야? 멋을 부리고 간 거야? 어깨 빡 올라가고 뭐? 야, 엉뚱이냐? 아씨, 그래 알겠어. 그래 연습 열심히 해. 이러고 자는 걸 기억해. 웃기지 마. 그래. 이러고 들어갔어, 이러고. 야, 너네 회사 들어갔는데 너네 회사 앞에 너네 밴드 엄청 많아가지고. 나름 내가 연습생 때 평화주의자였던 거 기억 안 나냐? 너? 넌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지. 너랑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냥. 하긴. 나보다 네가 더 없었어. 넌 진짜 관심 없었어. 맨날 연습생 때 소식통도 늦어가지고선 누구 잘렸다 이러면 뭐라고? 뭐라고? 나 네 나가고 나서 한 달 뒤에 알았어. 어? 나 네 나가고 나서 한 달 뒤에 알았어. 왜?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때 알았어. 뭐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지내고 있었나 봐. 어. 그러다가 한 달은 좀 오버하고 한 2주 지나고 나서 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영재 어딨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다 순간 정적. 왜? 영재 어딨어? 야, 2주는 빈네? 어. 나 몰랐어. 니 소리 소문만 좀 나왔어. 아, 맞아. 근데 원래 처음에 그러고 나서 인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그때는 큰 일도 아니고 그냥 나갔지. 아, 아 몰랐어. 그러고 나서 이제 후폭풍이 온 것 같아. 원래 연습생 때 이제 애들 한 명씩 나가면 이제 고고잖아. 그치. 친했던 애들 나가. 맞아. 그리고 일단 같이 연습했고 감정적이라 심했어, 진짜. 친했던 애들이 나가면 팬들이 와서 니에게 엄청 물어봐. 아, 그래? 뭐라고 물어봐? 재범이 약점이 뭐예요? 재범이 안 좋은 점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물어봐. 너 뭐 얘기해? 거의 해외 팬들 이거예요. 응. 어. 그래서 안 돼. 아, 잘 모른다 그러지. 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맞아, 니 그림 그려달라 그러고. 어, 나도 그렸었어. 한 명에. 아, 진짜? 난 니 막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 그리고 막 그랬어. 나도 누가 와서 영재 그림 그려주세요. 그래서 난 우리 팀 영인 줄 알았지.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 팀 영재처럼 그리고 있는데 아, 그 영재 말고. 아, 필립 영재 그려달라고? 이렇게. 나도 딱히 그렇게 친한 사람은 많이 없는데. 근데 은근 친해지기가 힘들어. 같이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뭔가를 해도 그때지 뭔가 막 그 이후로 계속 막 친해지기가 어려워. 너나 나나 빠른 탱이잖아. 난 절대 빠른 친구 안 해. 어, 나도 친구 안 해. 어. 나도 친구는 안 해. 근데 나는 선을 이렇게 빡 긋는다기보다는 아,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도 되는데 호칭만 붙여달라고 부탁해. 네. 그게 긋는 거야. 아니, 긋는 거긴 한데. 아니, 저는 구사랑은 친구 안 해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형이라고 해달라고? 어. 좀 부차한데? 좀 부차해야 돼. 사실 근데 빠른 선생들이 좀 있어? 누구 있어? 부차해야 돼. 빠른 사실 따지고 보면 진영이도 있고 잭슨 3월생이야, 심지어. 아, 좀 애매하다. 어. 얼마 차이 안 나네. 너가 갑자기 그것도 생각난다. 너 연습생 때
우리 그 빨간색 생일로 막 얘기 나오다가 네가 갑자기 나한테 야, 나 3일생이야. 너 6일생이면 조용히 해야지. 야, 내가 형이야. 이러고 나 진짜 거의 한 1년간 1월 3일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년부터 내가 야, 영재야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1월 3일 날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생일 24일인가? 나 생일 24일이야. 야, 난 진짜 얼탱이 없었던 거 같아. 너 새해에 갑자기 나한테 문자 왔던 거 기억나냐? 이번 년도 새해에 네 뜬금없이 진짜 엄청 어이없는 얘기로 나한테 연락 온 거 하나 있어. 아, 그때 내가 옛날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냐? 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클럽에서 널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재범이 클럽에서 잘 놀던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재범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물어본 거야. 재범아 요즘 클럽 다닌다며? 이렇게. 나 너무 네가 나한테 당연하게 재범아 너 요새 클럽을 그렇게 자주 다닌다며 새해부터 그렇게 달리는 거냐? 이렇게 와서 내가 맞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뭔 소리야? 나 지금 뭐냐 숙소 있는데 지금 뭔 소리야? 근데 너 막 요즘에 그런 소문이 돈다고 네가 걱정했어. 안 가. 근데 그때 한참 그랬었어. 난 전혀 가지 않는데 사실 그런데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안 가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나한테. 간다는 얘기가. 널 닮은 누가 있나 봐. 날 닮은 누가 있나 봐. 그리고선 심지어 나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나 봐. 야.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나라고 하지. 가슴은 제 입인데요. 저랑 같이 노실래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내가 그거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네가 그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형한테 그랬어. 누가 얘기했냐? 아니라던데요? 이게 또 웃긴 게 네가 아니라고 해봤자 걔 그냥 괜히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런 성격인 사람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나만 하단 말이지. 근데 뭐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니까 얘기하지 지금. 그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데를 초이스했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오고 싶어.